4단 분리돼서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차량용 멀티컵 케이스. 한 손으로 뚜껑을 열 수 있고 싱크대 어디든 부착할 수 있는 양념통. 아기를 성인 의자에도 안전하게 앉힐 수 있는 휴대용 캥거루 벨트. 친환경 개수대 걸음마. 생활 속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개선한 아이디어 상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성들이 발명했다는 것. 제50회 발명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성 발명가들의 제품은 생활 밀착형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의식주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발해낸 제품들이 시장성이 굉장히 크고 대중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 발명품이 남성 발명품하고 차이를 둔다면 생활 밀착형이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제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터키,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 발명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성 발명품 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2015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대회 대상은 터키 발명가의 수직형 조리 스토브가 차지했습니다. Double wall can on it and the flames will be in between. The inner wall disconnects direct fire contact with the food. Therefore this food cooks with steam and heat. This is probably the healthiest way of cooking. 200만 개 이상의 음이온을 방출해 공기 중의 세균과 악취를 제거하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발명한 한국의 여성 발명가와 기존 홍삼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인 제품을 개발한 발명가 등 3명의 여성 발명가가 준대상을 받았습니다. 일반 홍삼보다도 인삼 열매를 추가하여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5배 정도 더 높인 고함량의 제품입니다. 여성의 감성이 묻어나는 섬세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BS 김정아입니다.